자, 이번엔 또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은데요. 네. 12번째 참가자입니다. 허지영 양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온 허지영이고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좌우명이어서 제가 이번에 대학가요제에 참가한 곡목은 가지마오라는 곡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네. 가지마오라는 곡이 떠나는 인물 그리워하면서 쓴 퇴정 국악곡인데요. 네, 이번에 대학가요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와, 나비 넥타이 귀여운 머리띠를 네, 저렇게 머리에. 네, 오늘 응원단이 저렇게 많이 왔는데 가장 힘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 부모님 분들이 너무 네. 네, 네,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시네요. 저기 네, 네. 아, 계시네요. 든든하시겠어요. 예, 부모님도 많이 오셨대요. 부모님은 두 분만 오셨죠. 네, 네. 두 분만 오셨죠. 많이 네. 오셨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키가 너무 크셔서 제가 네. 위축돼서 그래요. 키가 아니에요. 2m시죠? 저보다 크려면 그 정도는 되셔야 될 텐데 네. 이 대학까지 본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가장 좋았던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대학가요제 하면서 독도 갔던 아, 예.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저도 못 가봤는데 예. 자, 오늘 어떤 무대 보여주실지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학가요제 12번째 엔트리 허지영 양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바보처럼 믿었던
두 팀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적인 컬러의 보컬 허지영 양의 노래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케이윌 씨? 이 국악적인 느낌을 가요에 담는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대하 드라마나 그 예전 드라마의 모습들, 이 곡이 OST로 담기면 해외에서도 뭔가 우리 국악을 좀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호평이 연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동상 발표와 시상엔 정지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MBC 대학가요제 동상을 발표하겠습니다. 2012 MBC 대학가요제 동상 수상자는 허지영입니다. 축하합니다. 씨가 대하 드라마 OST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목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